지금부터 뭐 이제 여름까지는 거의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이제 방학 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퍼 리폼이라는 게뭐말 그대로 뭐퍼 리폼을 이렇게 고객님들께 해드리는 그런 뭐 자영업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뭐 저희 퍼 리폼 하는 거는 시즌성, 특히나 이제 뭐 겨울에 이제 패딩을 많이 입으실 때 많이 이렇게 요청이 오는 작업이어가지고 거의 뭐 늦가을부터 해가지고 뭐 겨울 끝날 때까지 요 정도에 이렇게 많이 진행되고 있는 시즌성 뭐 사업이라고 할수 있고요. 뭐 이 퍼라는 것 자체가 원가가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높게 이렇게 책정이 돼 있다 보니까 뭐 소비자 가 자체도 좀 높게 이렇게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반 패딩을 가지신 분들도 이렇게 퍼 리폼을 의뢰를 하시기도 하는데 좀 대부분의 이제 고객님들께서는 좀 고가의 한 뭐 100만 원대 이상인 브랜드 패딩 같은 걸 입으시는 분들께서 뭐 좀 더 이렇게 퍼를 이쁘게 하시거나 아니면 그 고가의 패딩에 퍼에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세탁 사고 같은 걸로 인해 가지고 뭐 퍼가 이렇게 망가진다거나, 뭐 털이 많이 빠진다거나, 아니면 뭐 퍼가 터진다거나, 아니면 뭐 그 담뱃불 같은 데 이렇게 뭐 불에 탄다거나, 뭐 그런 퍼 관련된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의뢰를 해주시면 그거를 이렇게 처리해 드리는 뭐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네. 저도 아직 뭐 이렇게 배워가고 계속 뭐 성장해 나가면서 하고 있는 단계라고 뭐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스스로 봤을 때 처음에는 뭐 그쪽 계통에 종사를 하고 있지는 않았고요. 뭐 제가 뭐 모피 관련된 어떤 업종이 있었다든지 뭐 수선을 한다든지 뭐 패션 쪽에 있는다든지 뭐 그런 쪽에 있었던 건 전혀 아니었는데 뭐 일단 제 마음속에는 어떻게든 뭐 개인 사업을 해보는 게 항상 꿈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개인 사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관점에서 되게 우연찮게 요 업이 있다는 거를 알게가 됐었거든요. 뭐, 그래, 관심도 생기고, 뭐, 그냥, 뭐, 제가 또 되게 성격이 되게 급한, 그냥, 뭐, 어떻게든 뭔가 이렇게 해보자고 하면 일단 좀 저지르고 보는, 뭐, 이렇게 좀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나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일단은 그냥 좀 약간 저질렀거든요. 저지르고 뭔가 이렇게 그냥 시작을 하면서, 그쪽 계통에 있으신 분들도 많이 찾아다니고, 뭐, 많이 묻고, 그리고 저도 스스로도 그런 기술적인 것도 계속 배우려고, 뭐, 학원도 다니고, 실제적으로 연습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 주위에 전문가들 분들도 찾아다니면서, 뭐,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뭐, 습득을 하고, 뭐, 질문하고, 뭐, 그런 식으로 쌓아 나가면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저도, 뭐, 거의 뭐, 최고의 뭐, 전문가, 뭐, 그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뭐, 계속적으로 저도 성장해 나가면서, 뭐, 제 사업을 하면서, 뭐, 계속 지금, 뭐, 발전해 나가고 있는 단계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준비 기간은, 일단, 한 4, 5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일단 뭐, 그런, 그, 모피 관련해가지고, 좀, 뭐, 사익 같은 것도 조금 해보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뭐 모피를 다루는 학원 같은 거는 실제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요. 이게 이걸 실제적으로 뭐 제가 모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학원 같은 거는 이걸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는 뭐 어떤 이게 워낙에 뭐 그 시즌성 어떤 업종이고 그리고 뭐 되게 뭐 그 시장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되게 틈새 시장이다 보니까 요 기술 자체를 딱 어떤 뭐 전 뭐 그런 거를 가르쳐 주는 학원 같은 건 없고 그냥 이제 일반 뭐 옷 수선이라든지 뭐 봉제라든지 뭐 이런 뭐 패턴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 모든 거에 기본이 되는 거니까 뭐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주변에 이제 전문가들 그런 좀 이제 하시는 분들 찾아다니면서 뭐 그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습득 뭐 기술 뭐 지식적인 부분에 대한 습득 그런 걸 하면서 이렇게 해 나왔던 것 같거든요. 계속 이제 혼자서 해 왔는데 올해 이제 작년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혼자 하기엔 조금 버거워가지고 이제 아르바이트 좀 쓰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진행을 했었죠.
대부분, 그러니까 뭐 작년까지는, 뭐 작년까지 대부분 뭐 SNS를 통해가지고 대부분 많이 오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는 가장 많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저에게는 가장 큰 홍보 채널은 뭐 네이버 블로그라고 할 수 있거든요. 뭐 그쪽 계통으로 계속적으로 뭐 포스팅하고, 뭐 그런 키워드 작업들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펄이,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하고 있는 업종 자체 워낙 이게 틈새다 보니까 이런 그 포스팅하고 그런 키워드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SNS 상에다 이렇게 깔아놓는 작업들이 상당히 좀 많이 파워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홍보활동 많이 하고 접객을 많이 하고 있죠. 일단 뭐 주력은 계속적으로 뭐 온라인을 가지고 계속 해왔다 보니까 온라인이 주력이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온라인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또 오프라인으로 같이 이렇게 뭐 한 제가 생각해서는 뭐 한 3대 7 정도 이렇게 비중을 가지고 뭐 오프라인 한 3 정도 그리고 온라인 한 7 정도 비중을 가지고 활동하는 게 뭔가 좀 요즘의 어떤 트렌드는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아무튼 예, 온라인의 비중을 두되 예, 오프라인 쪽으로도 계속 뭔가 이렇게 준비해 나가고. 근데 이제 그거 자체가 저도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자체가 필요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어떤 공간이나 뭐 그런 물리적인 것들 뭐 어떤 그런 온라인 공간을 보다 더 매력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을 이렇게 또 매력적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온라인 쪽으로 옮겨야 더 어떤 좋은 뭔가 이런 예 뭐 콘텐츠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브랜딩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대충 뭐 이게 그때 이제 딱 시즌성이어가지고 이게 뭐 하면 매출은 뭐 한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지금은 성장해가 나가고 있는 단계여가지고 한 토탈로 뭐 이렇게 쳤을 때 그러니까 9월 말 9월부터 9, 10, 11, 12, 1, 2, 6개월인데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막 천만 원 언더 되는 것 같거든요. 평균으로 뭐 건당 객단가가 한 10, 뭐 한 8만 원대 뭐 그 정도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한 그냥 뭐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뭐 9월 달도 많이 없고요. 그러니까 한 10월 달부터 이제 뭐 9월 달부터 조금씩 발생을 하고 이제 우리 연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이렇게 뭐 표준 정규 분포를 이렇게 따라 따는 거에서 이제 9월하고 12월은 거의 이제 끝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10월 달에 좀 올라오고 11월, 12월이 이제 피크 타임이고 그다음 다시 또 1월 되면 꺾이고 이렇게 요런 식으로 가거든요. 지금은 뭐 거의 뭐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 횟수로는 4년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활동했던 시기 자체는 뭐 근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1년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놓고 봤을 때야 그러니까 그 정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뭐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예 뭐 일단은 연간으로는 매출이 뭐 한 뭐 대략적으로 한 50%씩은 예 이제 좀 예 뛰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업종에 계속 뭐 모든 분들 다 만나본 건 아니어가지고 뭐 다 이제 뭐 전체적인 그걸 뽑아낼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이제 시즌성이다 보니까 거의 이제 뭐 지금부터 뭐 이제 여름까지는 거의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이제 방학 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방학 같은 상태가 되다 보니까 뭐 그 시기에는 저처럼 보통 이제 다른 이런 이렇게 뭐 활동들을 하시거나 아니면 좀 이제 규모가 있으신 분들은 아예 그냥 뭐 요거를 이제 다음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쭉 준비하시거나 요런 식으로 이제 1년을 이렇게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뭔가 물어보고 질문을 하면 잘하는 거 하라고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요거를 저는 잘해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되게 이게 뭔가 어그러지긴 하는데 뭐 그러니까 이게 꼭 그게 아니더라도 제 이 어떤 제 사업 뭐 제 자영업 자체 밸류체인 자체는 어떤 그러니까 뭐 요식업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아 뭐 요식은 똑같긴 하지만 어떤 자기가 가진 뭐 좀 조금 뭔가 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고객들이 원하는 어떤 솔루션 포인트를 이렇게 발굴을 해가지고 제공해주는 어떤 일종의 뭐 서비스업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서 많이 이렇게 고민을 해봤는데 많으신 분들이 뭐 어떤 다 각자의 장점을 가지고 있고 뭐 회사 생활을 하면서 쌓아가는 뭐 커리어 패스라든지 뭐 잘하는 분야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시대에서는 어떤 1인 사업화 하기가 굉장히 좀 좋은 그런 환경이지 않을까라고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홍보 채널이라는 것도 뭐 과거에는 뭐 대중 매체 채널을 이렇게 활용한다든지 어떤 큰 채널을 타야 가능을 했었는데 요즘에 워낙 뭐 SNS 채널이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 잘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가진 어떤 기술적인 그런 거를 좀 유형의 어떤 서비스화 뭐 유무형의 서비스화를 시켜서 그런 데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그거를 찾는 고객들과 잘 이렇게 접점을 찾는다고 하면 그거 자체가 어떤 일종의 사업화 될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그런 분들에게 자기가 가진 장점들을 어떻게 지금 시대에 맞게 이렇게 좀 가공을 해가지고 그런 어떤 뭐 그런 채널들에 이렇게 보여주고 할수 있을지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뭐 그거를 뭐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무슨 뭐 데이터 분석을 해본 거는 아니지만 뭐 그런 거에 대한 수요층은 계속 뭐 늘지 않을까 일단 보고 있고요. 일단 그런 타겟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 제가 이제 좀뭐 아까 처음에 이제 꿈 같은 거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요거에 대한 계속적인 제뭐 어떤 망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게 이 서비스 자체를 사람들이 되게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있는 것 자체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뭔가 사람들한테 여기 가진 매력성이라든지 요거가 가진 어떤 뭐 가치 뭐 이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더 뭔가 뭐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계속적으로 모르시는 분들한테조차도 뭔가 이렇게 서비스 할수 있는 그런 시장의 확장성을 지금 보고 계속 좀 뭔가 노력을 하고 싶거든요. 보시는 분들도 아 그래 일단은 뭐 자영업을 한다 하신다는 관점에서 이 유튜브를 뭐 이렇게 그 권프로님의 그런 유튜브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다 뭔가 이렇게 유튜브나 온라인 쪽에 많은 그뿐만 아니라 뭐 사업을 잘 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 생각이 되는데 특히나 이제 앞으로 더더구나 이제 뭐 계속 앞으로는 뭐 온라인 쪽이나 특히나 뭐 지금의 대세인 유튜브 같은 채널은 반드시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그 어떤 고퀄리티의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든 없든 어떤 식으로든 뭔가 참여를 해보고 거기에 어떤 마케팅 포인트들이 있고 어떻게 하면 홍보가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뭔가 고민하고 그걸 통해서 실제적인 어떤 고객 유치까지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